싹싹 굴러가면서 밥도 팍팍 타고 이렇게 하려면 우선 요정들 얘기했어. 대박 나는 거 우리가 대박을 다 터뜨리게. 어따 노정기 질기도 질어. 자, 강남 두견은 조종기 망제라. 시작. 강남 두견은 조종기 망제라. 백조들 정보를 드리는디. 백조들 정보를 드리는디. 미국 들어갔던 분홍잡이 나오. 미국 들어갔던 분홍잡이 나오. 중원 나갔던 명맥이. 중원 나갔던 명맥이. 독일 들어갔던 초록잼이 나오. 독일 들어갔던 초록잼이 나오. 말리 조선 나갔던 흥보잼이. 말리 조선 나갔던 흥보잼이. 흥보잼이가 들어온다. 흥보잼이가 들어온다. 박흥보잼이가 들어온다. 박흥보잼이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다리가 되어서. 부러진 다리가 봉통다리가 되어서. 전동거리고 들어와. 예! 전동거리고 들어와. 예! 길게 빼야 돼. 제비장수 호령을 허되. 제비장수 호령을 허되. 너는 왜 다리가 봉통다리가 졌노? 너는 왜 다리가 봉통다리가 졌노? 흥보제비여짜오 대덤고. 흥보제비여짜오 대덤고. 소조가 아래 있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다리 가져서 전동거리고
번째 말. 응우의 미역자오대 소조가 아래리다. 세 번째 말. 소조가 아래리다. 소조가 아래리다. 네 번째 빵. 하나, 둘, 셋. 소조가 아래리다. 빨리 조선을 다가 태어나. 빨리 조선을 다가 태어나. 소조 군수 물길 하야. 소조 운수 불길하야 뚝 떨어져 해번에 다리가 찰칵 부러져 그 죽게 되었던디 해번에 다리가 소리인데 새로 오신 형님들 때문에 두 번 배운 거라서 내가 넘어갑니다.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영을 녹이고 나가더니 네가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영을 녹이고 나가더니 네가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명춘에 나갈 때는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테니 꼭 그날 나가거라. 명춘에 나갈 때는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테니 꼭 그날 나가거라. 삼동이 다 지나고 준삼월이 방장 건을. 삼동이 다 지나고 준삼월이 방장 건을. 흥보제비가 흥보제비가 본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본교 박씨를 입에다 물고 말리 조선을 나오는디 말리 조선을 나오는디 꼭 이렇게 나오던 것이었다. 꼭 이렇게 나오는 것이었다. 흑운복 차고 백운 무릎 쓰고 흑운복 차고 백운 무릎 쓰고 허중어 둥그둥 높이 역토 유자이 놀 놀고 상역도 하역도 오자교 바라보니 오자교 바라보니 오초동남 가는 데는 오초동남 가는 데는 보고를 둥둥 울리며 Yeah.
원폭 기법이 아니냐. 술벽산 명량한테 풍승청원 각비래라. 수벽사명장한테 불숭청원 갑비래라. 나온난 저기러기 나온난 저기러기 갈대를 입에 물고 갈대를 입에 물고 일점이 좀 떨어지니 일점이 좀 두둥 높이 떠
중공을 올라가니 가니 중공을 올라가니 중공을 올라가니 여자이 넘놀 상역토 하역토 여자이 넘놀 상역토 하역토 보자 교바라 분이 보자 교바라 분이 초동남가는 매론 초동남가는 매론 고거를 둥둥 울리며 고거를 둥둥 울리며 거기야 허야 저가니 거기야 허야 저가니 원복 기범이 아니냐 원복 기범이 아니냐 수벽 사명량한테 불승청문 갑비래라 수벽 사명량한테 불승청문 갑비래라 나라운한 적이러기 나라운한 적이러기 시작 현재 시간을 지내요 찬성을 친대요
갈속산을 넘어 잠수를 지내어 갈속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연경을 들어가 한국전에 올라앉어 한국전에 올라앉어 가로장안 구경 오고 가로장안 구경 오고 거기까지는 배웠어. 왜냐면 그 전에 지금 배운 우리 회원님들은 사실은 그 전에 지금 이게 몇 번 배워갖고 이게 지금 네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그래. 그 회원님들이 다섯 번째인가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는 표준 분량을 배우고 있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엄청 많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다섯 번째 이걸 배운 거예요. 오겠지. 그러기 때문에 실롱 늦게 오신 회원님들이 부지런하게 배워갖고 뒤에서 이제 적당량을 배우게 되면 앞에 나중에 뚝 내가 이어서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쭉쭉 배워. 다섯 번에 5회에 걸친 것인데 오직 어긋어이. 그러니까는 이제 사회 거를 내가 또 알아서 또 차차차 또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또 누적해서 또 계속 내가 조금씩 채워주니까는 아무나도 뭐 저기할 것은 없어. 말하자면은 핫하대요 이놈을 이렇게 뭉땅 한꺼번에 배워가지고 그놈이 안 되면 어쩔까? 절대 그런 걱정 필요 없다는 말이야. 왜냐? 다 해줄 것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 이렇게 더 할까? 진짜요? 아니요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어? 한두 번은 더 해줘야지. 왜냐면은 이것이 잘 들어오지를 않지. 금이 금 같고 금이 금 같은 음이 제일 어린 것이야. 비슷비슷비슷비슷 하면서도 그러니까 확연히 다르고 음이 오르락 내리락 뭐 얼마나 좋겠어. 그러지를 안 하고 이놈이 지르다 보니까 그렇게 막 묘를 부리지를 않으신 것 같아. 리듬 갖고 장단을 가지고 우리 살살 저기 살살 이렇게 돌려가면서 살살 부른 노래야 이것이. 가락이 기기면 뭐 그런 건 없어. 주서 섬겨야 되니까 급할 것 아니오. 멀리서 이렇게 오는데 그냥 엄청 많이 거쳐서 오잖아. 그냥 뭐 그놈을 그냥 멍구리 오겠어. 그냥 어서 주서 섬겨서 얼른 와버려야지. 그러니까 요것도 지러 싶어. 그간에 단촐하면서도 장단 가지고 묘를 부려. 그러면서도 이렇게 주서 섬겨야 된께로. 그리고 원래 또 이거 초급하게 자진중중머리로도 있잖아. 흑운복 차우백운 무릎 쓰고 거중어 중등 높이 따 거의 자진머리 수준으로 빨리 부르는 것이오. 왜냐면 조그맣게 와야 되는지 너무 사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제비가 늘어져갖고 엄마나 나 말이조선 못 가고 나 여기서 떨어지는 게 왜 이렇게 돼. 제비가 그러니까 제비를 갖다가 우리가 힘을 팍팍 돋아주려면 막 밀어붙여야 돼. 푸시 푸시 그러니까 자진 중력머리를 막 푸시 푸시 하면서 흑운복 자고 말리셔. 그래 그랬지. 싱거워. 그렇게 해서 건더기로 남쪽 강남제비가 그렇지. 그래서 온 것이요. 그게로 여러 곳을 거쳐 온 게로 그냥 주서 섬겨야 돼. 숨가쁘게 와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합시다. 아따 너무 오래 앉아있으니까 또 여기가 아프네. 자 이놈 자니 그러면 그냥 이놈 한 번만 더 오고 그만해버렸어. 아프네. 흑운복 차고 백운 무릎 쓰고 시작. 흑운복 차고 백운 무릎 쓰고 거중어 두둥 높이 저 동남아는 배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